곤니치와 안녕. 아 그래? 안녕. 나 그것도 모르겠네. 아 일본어 공부 안 했으면 모를 수 있지. 근데 형 곤니치와 이면은 네 자여야 되는데 왜 다섯 자? 이게 코고 이게 응이야. 그러니까 이응이야 이게. 콩니치와야 그러면? 그러니까 콩 콩이야 콩. 어. 콩니치와야. 아, 콩니치와. 곤니치와. 그러면 곤니치와가 아니야 원래? 어 아니 그니까 발음 자체는 그냥 곤니치와 해가지고 이제 약간 코와 고의 약간 중간 발음 같은 느낌. 곤니치와는 점심 인사라기보다는 그냥 오후에는 다 곤니치와로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. 오후에 곤방화잖아. 아니지 그니까 오후 그니까 곤방화는 저녁이라고 생각하면 돼. 거의 저녁 그니까 저녁 먹은 후 약간 느낌? 그런 거 곤방화라고 하고 대부분은 곤니치와라고 하지. 그러면 저녁에도 곤니치와 쓰면 이상한 거? 그러니까 애매한 타임 때는 곤방화를 쓰겠지? 지금 같은 어두운 시간 때는 그냥 곤방화를 쓰지. 나도 이제 일본 잘 일본어 잘 못해서. 이거. 오우 씨 한잔데? 아, 그러니까 미리꾸 키미노 가오 미세 때 너 얼굴 보여달래. 아, 잘한다. 어? 아 그래? 아니, 원래 아니, 기본적인 한자여서 아니 듣는 것만 할 줄 알잖아. 그지. 아, 근데 이 정도는 읽을 줄 알지. 그래? 한자도 어느 정도는 읽을 줄 알지. 아, 네. 요즘 해가 짧아서 밤이 공방화. 알겠어요 동명이 형. 미리꾸꾼 이러는 거야. 미리꾸꾼. 어. 미리꾸꾼 밀리꾼. 아. 여자는 짱 남자는 꿍. 꿍. 페노메꾸꾼. 근데 페노짱이라고도 해. 밀리꾸짱도 해. 돼. 여자라며. 아니 여자들 근데 그러니까 여자한테 꿍은 안 써. 남자는 근데 남자는 짱하고... 짱도 쓰고 꿍도 써. 그러면 사마는? 사마는 님.